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클럽지로 발매한 HG 기라줄루 길보아 전용기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기체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G 기라줄루에 이 랑게 브루노포가 추가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볼륨감 역시 무장 구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길보아 전용기라고 하는 특징이 어찌 보면 그다지 많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라는 점, 여기에 가동성 면에서도 품질 면에서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뛰어난 품질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라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적용해서 8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네, 클럽지로 발매를 했던 네, HG 기라줄루 길보아기입니다. 일단 제품의 외형 자체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판으로 발매가 된 HG 기라줄루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경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등에 추가되어 있는 HG 기라줄루 안젤로 전용기에 있었던 이 무장을 추가해 놓은 듯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HG 일반판의 이 두 제품의 구성을 합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된 무장 부분 때문에 일반적인 기라줄루보다는 좀 더 볼륨감이 커져 있는 형태, 특히나 이 백팩 무장 덕분에 이러한 볼륨이 커져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소체 부분은 역시 기라줄루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라줄루 특유의 이 독일군 느낌이 나는 외형, 장갑 모습 충실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일반판과 마찬가지로 네, 이러한 세부적인 포인트들, 이런 흰색 원 형태라든지 이러한 라인들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 스티커로 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또 뭐 소대측기 계열답게 네, 이 특유의 엔그레이빙, 팔뚝 이런 것들 또한 다 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눈에 띄는 요소라고 한다면 뭐 지온 계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동력선 부분, 네, 얼굴, 허리, 팔뚝에도 존재를 하고요. 다리 부분에도 네, 이러한 동력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동력선 부분들은 또다시 또 파츠 분할로 나름 디테일 있게 조연들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인 외형 형태라든지 구성 뭐 이러한 것들은 나쁘지 않은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소체는 일반 기라줄루, 네, 백팩 무장은 안젤로 전용기에 두 가지 구성을 합친 형태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제품의 무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계속 보여지고 있었던 이 백팩에 장비되어 있는 랑게 브루노포 카이. 일단 안젤로 전용기의 무장과 사실상 뭐 같은 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차이가 있을까 싶었는데 도무지 어디가 차이가 있는 건지 그다지 눈에 띄는 요소는 없고요. 이 포와 이 백팩부의 연결 부분에는 약간 유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유격이 되는 파츠로서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해줄 수 있는 포 형태, 길이가 상당히 긴 무장 재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기본 무장이라 할 수가 있겠죠. 빔 토마호크, 기라줄루에 들어있던 것과 뭐 사실상 같습니다. 빔 파츠는 이제 녹색의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해서 따로 별도로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네, 안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 빔 토마호크를 수납할 수 있는 네, 기믹도 똑같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랑게 브루노포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불편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또 이제 어찌 보면은 또 히든 네, 무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빔 게틀링입니다. 네, 유니콘 건담 프라우 유니콘 쪽을 보시면 이제 연상하기가 쉬운 바로 그 무장인데요. 기본적으로 같은 무장인데 아쉽게도 무장은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팔뚝에 장비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두 개의 빔 게틀링 형태로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또 특이점이라 한다면 손잡이 부분이 별도 파츠로 되어 있어서 네, 손잡이 사용 형태 하는 것과 이것을 이제 접어주는 형태, 네, 수납하는 형태라 그래야 될까요? 네, 두 가지를 탈착식으로 재현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포시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은 솔직히 소체 부분이 네, 일반 기라줄루랑 동일하고요. 그나마 조금 걸리는 부분은 이 랑게 브루노포가 좀 크다는 점,
네, 이런 거 살짝 걸리는데 실제 가속률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깨 쪽 같은 경우에는 HG치고는 어깨 관절 자체가 가동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움직였을 때는 약간 조금 아주 크진 않지만 이 어깨 장갑 부분만 잘 조율해주면 상당히 앞쪽으로 많이 뽑혀나올 수 있는 어깨 관절 형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뭐 HG다운 네, 뭐 거의 직각 가동률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허리 역시 이 랑게브루노포가 상당히 큼지막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소체와 직접적인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뭐 사실상 허리 회전 자체에 뭐 큰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허리는 마음대로 회전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스커트 쪽의 장갑 한계와 내부 볼 조인트 형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뭐 90도에 가까운 고관절 가동 범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릎 역시 뭐 HG 제품다운 네, 직각 90도 무릎 가동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 부분도 안쪽 장갑이 살짝 걸리는 느낌이 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주 확 꺾이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무난한 수준 네, 발목 가동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가동률 자체는 역시나 네, 소체가 되는 네, HGUC 기라줄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거의 뭐 재탕이나 단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동률은 일반판과 거의 큰 차이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기믹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변을 안다든지 뭐 숨겨져 있는 무엇인가 안다든지 그러한 요소는 뭐 거의 없습니다. 아까 무장 부분에서 조금 빠져있는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부속품 중에 특이하게 생겨있는 이 무장 부속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것은 조인트를 끼워서 어깨 실드에다가 해가지고 고정할 수가 있는 옵션 파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라줄루 같은 기체들은 이 어깨 실드에다가 여분의 무장들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해주는데 그것을 위한 추가 조인트 파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주먹선 외에 한쪽은 편손, 한쪽은 이제 라이플 같은 걸 접고 있는 손 형태 한 쌍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무장 외에도 일반 기라줄루의 무장을 런너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뭐 궤도 구매가 아니라 자체 이제 어찌 보면 원래 정크로 남았어야 할 런너 파츠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기라줄루가 사용했었던 빔 머신건, 슈트룸파우스트, 핸드그레네이드까지 네,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무장 외에도 이러한 이 기라줄루의 무장까지 추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네, 뭐 정크라고 해서 원래는 뭐 쓸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멀쩡한 파츠를 버릴 수는 없죠. 네, 이렇게 해서 기존 이 기라줄루 제품의 무장까지 충실히 활용할 수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4년 6월, 가격은 2,200엔입니다. 특이사항으로서 랑게브루노포 카이를 장비한 길보아기를 상품화한 제품이고요. 이 빔 토마호크는 새로운 파츠로 이 오른쪽 허리에 장착 가능합니다. 실에는 가란쉘 부대에 마킹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기라줄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네, 우주세기 96년 신생 네오지온군의 잔당이 소세츠키에서 주력 양상기로 운용한 기체입니다. 제2차 네오지온 항쟁 때 맹활약했던 기라도가를 대신하는 차기 주력 모빌슈트로 개발된 기체이며 기라도가를 베이스로 설계되었지만 디자인상으로는 1년 전쟁 때의 자쿠투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지온의 정통 스타일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클럽지로 발매된 HG 기라줄루 길보아 산특이 살펴봤습니다. 뭐 제품 자체는 기라줄루, 일반 기라줄루와 이 안젤로 전용기에 무장을 합쳐놓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품질 면에서는 일반판과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무장 구성이 좀 더 그냥 들어가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길보아 전용기, 특정 인물의 전용기라고 할 만한 이 포인트가 크지 않다라는 점은 어찌 보면 좀 아쉬울 수가 있겠고 제품의 품질 역시 일반 기라줄루와 동일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품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멀리 꾸덕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